전남 순천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어울림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순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다양함의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 11명에게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됐고 축하 인사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로 행사의 열기를 더해 소통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자들과 장애인 소수로만 저희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각 단체에서는 축하 영상 메시지로 함께 장애인분들이 동참했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로 뭉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 어울려서 생활하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하고 코로나 극복에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순천시는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 인식 부족 그리고 복지 욕구 충족 등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